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은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CPU가 병목이 있어서 좋은 그래픽 카드를 쓰는데 낮은 CPU 사용하면은 프레임이 떨어진다. 많이 들어보셨죠? 앞에 영상은 사실 그거에 가까운 영상입니다. 앞에 영상 뭐였죠? 2600과 3600을 2080Ti를 사용했을 때 게임 프레임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를 표로 살짝 정리를 해왔거든요. 우선 영상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표를 같이 보죠. 영상의 중간에 게 평균 프레임이고요. 밑에 거는 하위 1% 프레임의 평균이고요. 그리고 이쪽 게 2600이고 이쪽 게 3600입니다. 위에 적혀있어요. GPU는 2080Ti를 사용한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 게임이 끝나는 시점에 프레임을 제가 표로 만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목 때문에 당연히 2600보다 3600이 높은 프레임을 보여준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요 두 개 CPU의 성능 차이가 약 15%에서 20%로 각 항목에 따라 다르게 나오지만 격차가 꽤나 큰 편입니다. 맞죠? 그러면 게임 프레임도 그쯤 차이가 날까요? 한번 보죠.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거를 계산해서 여기다 적어뒀습니다. 중간에 세 개는 그냥 참조하라고 넣어둔 거예요. 예전에 측정했던 걸.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 두 개만 보고 값을 한번 보죠. 2600과 3600의 평균 프레임 격차는 디비전에서 20, 베그에서 28, 삼타로 12, 툼레이더 27 정도의 프레임 격차를 보여줬습니다. 요거를 백분율로 따지면은 16% 정도 되고요. 20%쯤 되고, 13% 되고, 23%쯤 됩니다. 평균적으로 대충 한 17, 18% 정도는 차이가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PU 성능 차이도 그쯤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딱 병목이 생기는 만큼 성능이 올라갔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최소 프레임도 그 정도쯤 차이 나고요. 한 20%쯤 차이 나네요. 최소 프레임 차이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의미 드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누가 2600이나 3600에 2080Ti를 쓰느냐. 거기에 급수가 맞는 1660Ti나 아니면 2060의 결과물을 보여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제가 미리 찍어뒀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제 설명 영상이 끝나고 한데 뒤에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은 따로 보셔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게임 디비전하고 삼타로하고 툼레이더로 측정을 했는데요. 왜 배그가 빠졌냐면 배그는 오차값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뺐습니다. 잴 때마다 동일한 값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시다시피 프레임 차이가 2060으로 가니까 CPU에 대한 병목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나요. 5프레임 차이밖에 안 나죠. 실제로 위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임에서 프레임을 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맞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최저 프레임이 조금 밑으로 처집니다. 위에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 프레임은 비슷하게 나오고요. 최저 프레임이 좀 처지기 때문에 평균 프레임이 낮게 나오는 겁니다. 이 영상은 두세 번 다시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상하게 시간별로 프레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최저 프레임이 낮게 나온다. 그래서 평균 프레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데 최저 프레임 차이는 크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결국 평균 프레임을 다 깎아먹는 거는 최저 1%. 여러분이 스터터링 현상이라고 하죠. 갑자기 화면이 끊기는 듯한 느낌 있죠. 그 증상 때문에 평균 프레임을 깎아먹는 겁니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시면 알지만 3타로에서도 보시다시피 최저 프레임이 처음엔 비슷했다가 갑자기 쭉쭉쭉 까지기 시작합니다. 맞죠? 내려가기 시작하죠. 거의 병목이 없는 그래픽카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프레임 차이가 최저 프레임 유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균 프레임이 차이 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셨어요. 2세대 라이젠의 경우 스타트링 현상이 심하다. 화면 끊긴 증상이 심하다. 혹은 게임에 렉이 걸리는 것 같다. 게임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CPU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평균 프레임은 그럭저럭 잘 나오지만 인텔 대비해서 막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최저 프레임 유지율이 인텔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슷한 등급의 같은 CPU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게임할 때는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세대는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3세대의 경우 최저 1% 평균 프레임이 20프레임 가까이 좋죠. 툼레이더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게임에서 최저 프레임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인텔에 비교해서도 밀리지 않는 거예요. 인텔의 9700K랑 비교해도 3600이 최저 프레임이 디비전 같은 거 밀리지 않습니다. 3타로는 조금 밀리는데요. 툼레이더도 밀리지 않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끊김 증상은 거의 완화가 된 겁니다. 제가 요거를 또 한번 계산해서 넣어뒀습니다. 2060을 사용했을 때 두 CPU의 격차. 보시다시피 CPU 병목이 없기 때문에 평균 프레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맞죠? 평균 프레임 차이는 거의 없는데 최소 프레임의 평균을 보세요. 최소 1%. 그러니까 많이 프레임이 떨어질 때 그때의 평균을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14프레임 차이. 23%죠? 13프레임 차이. 30%. 21프레임 차이. 30%.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2600을 쓰고 있는데 3600으로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60프레임까지만 뽑아주는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거나 아주 낮은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굳이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1660 이하급 그런 것들은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RX 뭐 570이라든지 1060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대로 쭉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요새 나오기 시작하는 2060 슈퍼 뭐 2070 슈퍼 혹은 208급 80까지 생각하신다 그러면 꼭 CPU를 갈아타주세요. 2600이든 2700이든 3600한테 엄청난 차이로 집니다.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좋으면 좋을수록 평균 프레임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이고 2세대와 3세대는 그래픽카드가 좋지 않아서 평균 프레임이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최저 프레임 유지율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게임할 때 훨씬 편한 환경, 끊기지 않는 환경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 라이젠 3세대인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라서 오늘 한번 영상을 제작했고요. 보시다시피 2060에서 테스트한 내용은 요 지금 얘기하는 영상이 끝나고 뒤에 붙여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살아봐라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제 말대로 꼭 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2600을 쓰시거나 2700을 쓰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래요. 1080Ti나 아니면 1080이나 혹은 2070 좀 쓰고 있다면은 웬만하면 3세대로 갈아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너스 영상 보시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